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웹툰을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대체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은 그림 못 그려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좋으면 그림은 상관없지 않나? 그냥 재밌기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뭔가 그림은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자꾸 하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물론 저도 막 그림을 잘 그리거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아무리 스토리와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작화 실력이 부족하면 마치 연기력 부족한 배우처럼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재미나 몰입력이 확 떨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왜 생겨나는지, 얼마만큼 아이디어나 스토리가 좋아야 못 그리는 걸 커버쳐줄 수 있는지 궁금한 심정으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일단 이거 결론부터 가볼게요. 만화를 그리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 끄십시오. 이렇게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냥 누구든 자기 직군이 아니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막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두 번째, 작가 본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유효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웹툰은 그림 못 그려도 되지 않나, 이 말을 약간 앵글을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표현해요. 그림이 부족해도 좋은 작품이 될수 있는 많은 여지를 품고 있는 매체다. 그만큼 넓은 매체다. 그만큼 위대한 발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출판만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시장에서의 출판만화가 과하게 그림에 대해서 커트라인이 높았던 거지, 만화라는 형식 자체가 원래 되게 관대해서 그림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을 상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는 매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 말을, 나는 그림 못 그리지만 뭐 괜찮아, 그 말은 뭐예요? 도피를 위해 사용하고 있죠. 내가 그림이 안 되는데 그걸 도피하기 위해 이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만, 어떤 문제거든요?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가 그림이 좀안 돼, 라는 판단이 든 사람이 이 말을 이용해서 용기를 얻을 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용기는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1번, 그림이 부족하니까 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그림을 한번 정면 승부로 뚫어보자라는 용기도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한 그림을 상쇄할 만큼의 좋은 무기가 나한테 있나?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용기. 이건 되게 중요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죠. 지금 당장 나의 그림이 갑자기 대단해질 순 없으니까 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돼서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게 만들 만한 그림 아닌 다른 무기가 뭐가 있나를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건 동시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림은 길게 보고 천천히 가보자. 배진수. 그래, 진수 형이 어떠냐면 그림 못 그렸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못 그려도 독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본인에게서 그 능력을 발견했고, 동시에 긴 시간이 흘러 지금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림 겁나 늘었어요, 실제로. 그거는 강풀 형도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화는요, 링 위에서 주먹만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야. 심지어 주먹만으로 싸울 때에도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심지어 만화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요. 온갖 종류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아, 우리 쪽은 공군이 부족하니까 자, 지금부터 백기를 듭시다, 이런 사람 없다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웹툰은 그림 못 그려도 되잖아 라는 말을 업계 외의 사람들이 하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주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듣고 에너지를 쓰기엔 우리 너무 바빠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노래를 욕하다니 열받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서 맛이 없다고 욕하네 열받네, 이렇게 자아의탁을 좀 해버려가지고 만화에 대한 부심이 너무 커가지고 속상해, 그럴 때는 내 말을 떠올리세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만화, 웹툰은 너무나 위대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림의 부족함을 커버칠 수 있는 수많은 무기가 존재하는 매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갑자기 뽕이 찹니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을 그림 실력 늘리기 싫은 마음에서 도피하려고 그 말을 쓰고 있진 않나, 요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실제로. 그럼 그림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그림 아닌 다른 무기에 고민을 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길게 봤을 때 문제 없어요. 요게 저의 생각. 끝.